두 세기 전에 검은 못의 드워프의 마술사 영주는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아제로스로 소환했고 자신의 드워프 부족원들과 함께 라그나로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그나로스를 소환할 때 생긴 격렬한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검은 바위 산이라 알려진 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못의 생존자들은 그 산의 안쪽을 깎아 어둠 개철로 도시라는 요새를 건설했고 수세기 동안 라그나로스와 그의 부하들을 섬겼습니다. 와일드 해머와 브론즈 비어드 드워프는 검은 못의 드워프와 먼 친척 관계였지만 다른 드워프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검은 못의 드워프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어 노예로 지내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 죽은 마술사 영주의 후손인 제왕 다그란 타우리산이 불의 군주를 대신해 검은 못의 드워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노예 상태였지만 라그나로스가 그에게 내려준 힘을 만끽하며 지배를 즐겼습니다. 라그나로스가 다그란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자 다그란은 다른 드워프 부족을 정복할 생각에 환호했습니다. 정복한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강력해진 힘으로 불의 군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그란의 첫 번째 행보는 아이언포지의 국왕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딸인 모이라 브론즈비어드 공주를 납치하는 것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최후의 수단인 인질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그란은 마그니가 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그란은 모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이라는 예리한 기지와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으며 곤경에 처했지만 당당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드 드워프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그란은 검은 못의 드워프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생각이고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모이라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모이라와 다그란은 결혼했습니다. 마그니 국왕은 자신의 딸이 자발적으로 적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적의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었던 마그니는 모이라를 구출하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얼라이언스 용사들이 모이라를 구출하기 위해 검은 못의 드워프의 요새에 침입해 마침내 옥좌에 도착했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결국 황제 다그란 타우리산이 쓰러졌습니다. 이에 모이라 브론즈 비어드는 격분했습니다. 모이라를 구출해주겠다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며 다그란 타우리산의 아이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모이라는 검은 못의 드워프를 해방시키겠다는 다그란의 계획을 믿었고 그 일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괴철로 도시는 얼라이언스 병사들의 습격과 다그란 타우리산의 죽음으로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그나로스의 부하들은 다그란의 아내인 모이라가 불의 군주에게 얼마나 충성할지에 대한 의심을 품었지만 검은 못의 드워프에 대한 지배력을 다지느라 모이라를 감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모이라는 검은 바위 산의 깊은 안쪽에 엄청난 힘을 가진 보물과 유물이 숨겨져 있다고 바깥세계에 소문냈습니다. 모이라의 계획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대의 용사가 나타나기도 전에 불의 정령과 상극인 물의 정령 히드락시안이 라그나로스에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보상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래지 않아 물의 군주는 검은 바위 산의 심장부이자 라그나로스의 영지인 화산 심장부를 공격할 수십 명의 강력한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요새 사이로 움직이며 가장 강력한 불의 정령들을 상대하며 쓰러뜨렸습니다. 화산 심장부의 수호자들이 쓰러졌고 용사들은 물의 군주의 선물을 이용해 라그나로스의 보호의 룬을 파괴했습니다. 라그나로스의 힘은 대단했지만 용사들 모두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라그나로스는 패배했고 정령계로 다시 추방당했습니다. 검은 못의 드워프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모이라의 진위를 의심했던 드워프들도 모이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모이라는 승리했지만 정복을 향한 남편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못의 드워프에게는 여전히 평탄한 시대는 오지 않았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우렌 부족과 켄타우로스는 잔혹한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타우렌이 호디에 합류하자 대족장 스랄은 새로운 동맹인 타우렌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고 타우렌의 영토에 침입한 켄타우로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켄타우로스는 적막한 잊혀진 땅으로 후퇴했고 타우렌은 새로운 터전인 썬더블러프를 건설하며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켄타우로스가 전투 부대를 만들어 주위 지역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랄은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 호드의 떠오르는 영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드가 적을 살펴보는 중 켄타우로스는 자기 부족들끼리도 사륙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마그람 부족의 지도자인 와르구도 만났습니다. 와르구는 호드에게 잊혀진 땅이 타락했으며 마라우돈이라는 곳이 타락의 중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라우돈은 켄타우로스에게 신성한 지역으로 대제의 정령 테라드라스 공주와 그녀의 죽은 배우자인 숲의 수호자 제타르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두 생명체는 켄타우로스의 조상이었습니다. 테라드라스 공주는 자신의 자손인 켄타우로스를 사랑했고 호드가 세력을 확장해가면 켄타우로스 종족이 전멸할 수 있다고 염려해 켄타우로스에게 자신의 마력을 주입한 후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습니다. 마그람 부족을 제외한 켄타우로스 부족 대부분은 테라드라스 공주에게 충성했습니다. 마그람 부족만이 호드의 동맹 자격이 있었습니다. 호드는 마그람의 도움을 얻어 다른 폭력적인 부족을 진압했습니다. 그런 다음 호드의 용사들은 마라우돈 지역으로 갔고 깊고 깊은 무덤을 내려가 테라드라스를 무찔렀습니다. 호드의 승리로 잊혀진 땅의 타락은 중단되었고 켄타우로스의 피해 욕망도 사라졌습니다. 와르구와 마그람 부족은 호드의 지지를 받으며 켄타우로스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호드가 잊혀진 땅의 위기를 해결하자마자 새로운 어둠의 근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차 대전쟁 이후 곳곳에 흩어졌던 오우거들이 페랄라스 남부 깊은 숲속에서 정착지를 습격하고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드루이드들도 그러한 타락과 부패를 감지했습니다. 호드는 페랄라스 곳곳에서 전투를 겪으며 문제의 원인이 엘드레 탈라스라 불렸던 엘프의 무너진 도시 혈투의 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15년 전 고르독이라는 오우거 지도자가 골드니 부족을 혈투의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골드니 오우거들은 혈투의 전장을 검투사의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그 투기장은 아제로스의 용병과 악당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높았습니다. 고르독은 잔혹하고 무자비하긴 했지만 지금은 악마의 속삭임이 정신을 어지럽히며 그를 광기와 사륙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르독은 부족원들에게 눈에 띄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처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드는 혈투의 전장에서 골드니 오우거들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광기에 찬 고르독을 처치하려 그 도시에 도착한 이후 타락의 두 가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르독을 광기로 몰아간 에메랄드 악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대 도시 깊은 곳에 사는 샌드랄라였습니다. 엘프로 이루어진 이 비밀단체는 이몰타르라는 악마를 가두고서 마력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호드는 뒤틀린 황천으로 이몰타르를 추방했는데 힘의 원천을 빼앗긴 샌드랄라는 분노했고 그들의 지도자인 왕자 토르텔드린이 직접 호드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르텔드린은 호드의 칼에 쓰러졌고 혈투의 전장은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엘프 생존자들은 혈투의 전장을 버리고 수년 동안 자연을 떠돌았습니다.